바다 위로 서움들이 점점이 떠 있는 여자만을 품고 있는 여수.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낭도라 불리는 이 섬에 최근 다리가 놓이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또 가세요? 아, 네, 지금 산책 가는 중입니다. 산책이요? 네. 그 아래 형들하고 같이 귀여운 형들이 있어요. 낭도에 귀여한 지 이제 5년. 강홍규 씨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죠? 잘 준비했어요. 에이, 그러게. 우리 같이 그 귀여운 큰형님이나 큰형님. 저기 한 분 더 있거든요. 네. 수줍게 인사하는 이분이 바로 이곳에 제일 먼저 정착한 첫째 우덕 씨. 형님! 갑시다. 오늘은 형님 지각이네. 지각은 이상, 새벽이 이상. 귀여운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 둘째 형님? 아.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귀여운 순서는? 저, 형 7년 차. 저 5년 차. 3년 차. 선이야, 가자! 다들 섬살이가 고만고만한데 어쩌다 이 섬에 모여 살게 된 걸까요? 살아온 내력은 달라도 낭도를 사랑하는 세 사람. 아따,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아이고. 아침 산책길에 출근 도장 찍듯 매일 들르는 곳. 통거리 거르기 합시다. 못 잡은 사람 설거지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아, 나셨죠? 가위바위보. 전날 던져둔 통발을 확인하죠? 아, 보자. 보자. 없어. 예, 헤이. 오늘 저지금 예배를 안 했네. 없던데. 형님 설거지하게 생겼어. 이번엔 둘째 형님 차례. 그러니까. 뭐입니까? 거기 들였다. 아이고. 오, 빨리 나갔다. 노래 괜찮아. 노래 괜찮아. 예, 등대. 뭐야? 등대. 아, 오늘 또 반찬가리 됐네. 아. 막내 홍규 씨 통발은 어떨까요? 어, 걸렸다. 오늘 설거지 많이 했네. 선이야, 네 먹는 거 아니야? 선이, 이거. 오, 그렇게 이쁘다. 귀한 문어는 뜻밖의 수확. 아이고, 감사합니다. 꽃게 한 마리도 덤으로 얻었네요. 꽃게를 본 반려견 써니가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야, 죽인다. 야, 우리 이제 된장국 해야 돼, 임마. 통발을 거둔 후 그들이 또 향하는 곳.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홍합. 홍합 여기 있어요? 지금 작지만은 그래도 뭐라고 홍합 여기 있는데 홍합이 특별해요. 아리아 홍보찰.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선착장 옆에서 홍합을 얻네요. 적어 보여도 양이 꽤 됩니다. 보통 이 시간에 이걸 따세요? 예, 뭐 워낙 시골이지만 바빠서요. 네. 낮에는 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산책 왔다가 겸사겸사 그냥 한 10분 20분 투자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먹거리 챙기고 그렇습니다. 따로 시장에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오늘 또 하이팅 한번 하고 합시다, 형님. 우리가. 남이가! 아침 산책길에 수확한 반찬거리는 인생의 도움 같습니다. 산책을 마친 우덕 씨가 또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부족한 섬에서 손재 좀 아는 우덕 씨가 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하시게요? 엔진 룸에 자동차 같으면 마우라가 구멍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떼우려고.
도시에 살 때 배워둔 기술이 이곳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맥가이버 솜씨 좀 볼까요? 이 맥가 다 고쳤어요 이제. 다 고쳤어요? 네, 네. 아, 그래 잘 고친 분이니까 뭐.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어르신, 네. 여기 이분이 잘 고쳐줘요? 예, 예, 예. 다, 뭐, 다 고쳐요. 어디 가서 고치고 뭐, 다 고쳐요. 냉장고 그런 거 다 고쳐요. 냉장고도요? 예. 야, 이분들은 이제 섬에 살다 보니까 이런 AS를 받기가 열악하고, 예. 공사도 하고, 또 해주는 내 마음도 기쁘고, 받아주는 사람들도 정말 좋아요, 좋아해요. 그 시간 막내 홍규 씨도 출근에 나섭니다. 경치 좋다. 고생님 많습니다. 그래 갑니다. 예. 됩니다. 홍규 씨의 웃는 얼굴만 봐도 복이 찾아올 것 같죠? 친절한 성품 덕분에 얻게 된 직장이랍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행장입니다. 야행장은 어떤 일이세요? 아, 저희 직장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탈출하자. 예. 잘 쉬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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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놀러 오시죠. 예. 아이고, 이거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수년 전에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펜션에 놀러 왔을 때 바다에 이제 그 무슨 전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마냥 좋아요. 그래서 그 기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저희 처한테 한 5년, 6년을 졸랐어요, 여기로. 기여한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혼자. 아내분 언제 내려오신대요? 안 내려온대요. 바삐 움직이는 두 분과 달리 둘째 선태 씨는 유유자적 바닷가에서 낚시를 합니다. 대어를 한 마리 잡으려고. 20kg짜리 대어 한 마리 잡으려고. 아. 늘 대어를 꿈꿔보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왔다! 볼락, 볼락 제일 맛있는 거. 내가 볼락 제일 맛있는 게 사이즈 좋고.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죠? 인생을 갖다 즐겨보려고, 쉽게 말하면 즐기는 거죠, 그죠? 인생 뭐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애들 결혼 다 했고, 굳이 돈 벌려고 아둥바둥 안 해도 여기서 살 수가 있으니까. 저마다 사는 법은 달라도 세 남자가 모인 곳은 바로 아름다운 섬 낭도. 각자의 오전 일과를 마치고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일단은 문어 숙회 하고, 예. 그다음 홍합, 탕. 자, 시작해보자. 귀어를 결심한 후 자급자족은 필수. 특히 큰형님 우덕 씨는 요리 솜씨가 남다르다는데요. 물어 드시게요? 예. 아침에 통발로 잡은 문어입니다. 한꺼번에 안 내고 이래야 모양이 잘 나와요. 싱싱한 문어 숙회, 먹음직스럽죠. 오, 색깔 좋다. 토제요. 토? 네. 지금 딱 데트리에요, 이게. 선이, 나중에 먹어. 이 계절 낭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톳은 겨울 별미 중 하나입니다. 형님, 한번 맛 한번 먹어보시죠. 맞죠. 된 것 같아요.
맛나네. 선착장에서 캐온 홍합도 삶아냅니다. 추울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아버님 계시오? 네. 아니 맞는가? 아니 상추 좀 뜯어놨어. 네. 예, 뜯어가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맨날 얻어먹어서 어쩔까? 얻어먹을 만한 게 얻어먹는 거이지 뭐. 바다 타도 사랑받지 뭐. 오가는 말 속에 섬 인심이 느껴지죠. 어때 이리 잘 켰다. 그래. 아. 남의 일을 못 키워? 예. 됐다. 이만하면 없지. 어, 아, 많다. 아이고. 필요하면 더 하죠? 됐어. 잘 자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게. 아이고. 도시에서 온 세 사람을 품어주는 섬입니다. 동네 분들이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아니요. 스시로 그냥 나눠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냥. 그 뭐 고기도 갖다 주시고 우리도 업을 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얻어 먹어요. 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이른 아침 산책길에 주운 것이 반찬이 되는 곳. 섬에 사는 기쁨이 이런 것 아닐까요? 아, 이게 내가 잡은 문어지. 아, 이거. 도시에서 살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여유의 맛. 내 여보 와갖고 살렸다니까. 낭도가 주는 선물 같은 밥상입니다. 남자분들 세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전혀. 불편한데. 그 집 사람 저번에 결혼식 때 가니까. 네. 그 아파트 수위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 구하는 직장이 있는데 네. 그 일하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네. 그걸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왜 돌아가는 거야? 첫째 형님은 여기 사시면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죠? 사람이 전부 다 내 누님 같고 엄마 같고 형님 같고 다 그래요. 낭도의 자연과 사람이 품어주는 넉넉함이 감사한 세 사람. 받기만 할 수는 없죠. You've got a friend in me. 평상 하나 만들려고요. 평상? 예예, 예, 평상. 할머니들 그냥 지나가다가 앉고 좀 누우시라고. 큰형님 우덕 씨가 또 솜씨를 발휘해 봅니다. You just remember what your past is.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평상 하나가 금세 뚝딱 완성됩니다. 만들고 나서 더 행복해진 세 사람.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드리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편안해. 누가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 이쁘게도 만들었네. 누구라도 잠시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말없이 전해질 겁니다. 섬에 와서 좋은 점 또 있죠. 소리 좋고. 도시에 살 때는 누리지 못했던 특권. 거의 같이 저녁을 같이 먹은데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양이냐 와서 거기도 좀 먹어 먹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 먹어봅시다. 먹어. 오늘도 고생했네. 아이고, 잘 드시겠네. 아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낭도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인연으로 인해서 형님하고 동생 인연 때문에 제가 주저앉았는데 원래는 나는 무인도 가서 살라고 그랬는데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이 생각. 다행입니다 형님. 진짜라. 행복지수가 몇이에요? 99.9. 아니요. 세 남자의 우정이 서로를 물들이는 따뜻한 섬 낭도입니다.